오늘은 암을 발병시키는 우리 몸의 원인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ATP 부족이 발암의 원인이 됩니다. 이 ATP 부족, 뭔가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셨으면은 우리의 그 미네랄 밸런스, 미네랄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실 텐데요. 우리의 세포 안에는 칼륨이 있고요. 밖에는 나트륨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이건 자연의 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물질도 농도가 짙은 곳에서 옅은 쪽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도가 진한 곳에서 농도가 약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물질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세포막은 셀로판지처럼 반투막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물질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요. 밖에 있는 나트륨은 농도 기울기로 인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안에 있는 칼륨은 세포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세포가 있고, 그럼 세포의 안과 밖이 있겠죠? 이 세포의 안과 밖에는 이제 농도가 차이 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이 있고,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세포막을 이제 투과하려는 이제 물질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 안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은 세포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요. 세포 밖에 많이 있는 나트륨은 세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연의 진리예요. 농도가 진한 곳에서 농도가 옅은, 농도가 약한 곳으로 이동하듯이 우리 세포 밖과 안에 있는 물질들도 이런 이제 자연의 진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러한 사태를 막는 것이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소금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소금, 나트륨이 세포 밖에 많이 있으니까 이 세포 밖에 있는 나트륨이 더 많아지고 이것이 세포 안으로 막 들어오려고 막할 거란 말이에요. 이때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해줘야 되는 건데 나트륨 칼륨 펌프가 세포막을 관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간 불필요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고 세포 밖으로 도망간 칼륨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미네랄 밸런스,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계속 노력하는데 이 노력이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금 많이 먹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세포 밖에 나트륨의 농도가 더 진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농도가 진한 곳에서 농도가 옅은 곳으로 물질들이 이동하게 되니까 세포 밖에 있는 나트륨들이 세포 안으로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미네랄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시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우리가 물을 퍼내려고 하면은 펌프를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밀듯이 들어온 나트륨들을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슬러서 우리 세포 내외의 그 정상화를 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은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펌프로 물을 퍼내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에너지에 이제 필요 이용되는 것이 바로 구연산 회로에서 생산되는 ATP라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구연산 회로라는 것은 당질 등을 주 재료로 삼아서 연속적인 물질 변화를 통해 ATP를 생산하는 중요한 반응계입니다. 대사 반응은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 반응계에서는 레몬 등이 다량 함유한 구연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뒤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이 꼭 이제
섭취할 것을 권장하는 것중 하나가 레몬입니다. 레몬에 구연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레몬을 많이 먹어주면은 이 구연산 회로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 구연산에서 시작해서 점차 물질이 대사되고요. 다시 구연산으로 되돌아가는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게 이제 구연산 회로라는 겁니다. 이 구연산 회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ATP가 부족하다. 이러면은 아까 설명드린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해서 우리 몸에 미네랄 균형, 미네랄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맞춰줘야 되는 건데 이제 이 나트륨 칼륨 펌프 고장나 버리면 작동을 하지 않으면은 세포 안팎에 나트륨과 칼륨의 출입이 관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 밸런스, 세포의 미네랄 균형이 깨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사 이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연산 회로의 장애가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실제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연산 회로가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지만 대사 이상이 생기지 않고 암이 발병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온 이제 그림인데요. 이제 우리가 영양소, 음식들을 먹죠. 이것들이 이제 뭐 소화 작용을 거쳐서 이제 에너지 ATP를 만드는 건데 이 구연산 회로의 그 방향이 나오죠. 화살표들이. 그러니까 이제 구연산은 다양한 효소와 비타민의 활동으로 이제 변화를 하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구연산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구연산 회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 ATP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에너지 발생에는 효소가 필요하고 물과 이산화탄소 등의 노폐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과정인 건데 여기에 이제 펌프가 고장나면 이게 이제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대사 이상이 생기고 암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구연산 회로를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음식들을 잘 먹는 게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연산 회로의 이상이 암을 발병하고 유발한다. 구연산 회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나트륨 칼륨 펌프가 움직이지 못하고요. 그럼 세포 안과 밖에 미네랄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연산은 레몬에 많이 들어있어서 레몬을 많이 섭취하면은 좋고요. 그 다음에 앞서 바로 이전 영상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금을 섭취하지 말라는 게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펌프를 더 많이 사용하겠죠. 정상화 시키려면 그러면 구연산 회로에 아무래도 무리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고장이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금 섭취를 가급적 좀 줄여라 라는 거예요. 소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소금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섭취되는 문제가 있고 미네랄 균형이 그걸로 깨지게 되면은 암이 유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구연산 회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 몸의 미네랄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하고 거기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펌프. 이 펌프가 잘 고장나지 않도록 구연산 회로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 써야겠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고 먹거리에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